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는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입니다. 오늘도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을 늘 기쁘게 찬양하기 위하여 다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welcome to today's praise and worship. My name is Caroline Kim and I live in Chicago, Illinois, the USA. I'm so glad that you are joining me today. So let's start by praying.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도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생각하든지 항상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이상봉 장로님, 이은경 선생님의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세요. 연세도 90이고 그리고 원래 대장암이었는데 간암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주님, 이상봉 장로님이 주님이 손을 꽉 잡고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가 겪는 고통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은경 선생님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더욱 건강하여지고 면역력을 길러서 코로나19와 힘써 싸워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곧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또한 받아주시고 사탄마귀 틈새 못하게 주님 아버지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무탈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전 미주 지역에 계신 우리 한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한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월요일 8월 30일입니다. Hello to those of you that who is watching me from all over the world. Today is August 30th. 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Today's short message will be from John, verse 4:24. 네. 신약 14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그 말의 뜻은 쉬운 말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너무 좋아하는데 에이 설교는 난 길어서 안 들어 그러는 게 아니고 골고루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하여 오늘의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주님의 예배자이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2키로 우리 주님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찬양할게요. 하시는 우리 주님을 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럼 우리는 잘 지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늘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